내로라하는 노래 실력을 겸비한 전국의 장애인들이 전주에 모였습니다. 제18회 전국장애인 가요제가 열린 건데요.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참여를 늘리고자 이어져 오고 있는 이번 대회 본선에는 예선을 거친 전국의 13개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안정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WBC복지TV 전북방송이 주최하고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과 전주매일신문사가 주관하는 제18회 전국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WBC복지TV 전북방송 김태권 사장,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김양욱 소장과 이영재 전주지소장,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보호자 약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87년도부터 장애인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복지와 인권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분야의 노력을 이력하나마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경 MC의 진행으로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과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지역 가수들과 안선희 명창의 축하 공연이 장내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예선을 거쳐 13팀의 본선으로 진행되었으며 목포에서 온 지체장애인 이경식 씨와 군산에서 온 시각장애인 안진유 씨가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인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제18회 전국장애인 가요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흠겹고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제18회째를 맞는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한층 더 발전하여 전주의 장애인 대표 행사로 알려지고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